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갓 태어나 경험이 부족한 어린 강아지는 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를 뿐 아니라 호랑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잘 알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하룻 강아지는 호랑이 앞에서 경거망동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는 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지 못하여 상황에 부적절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자의 이야기다. 바른 인식의 출발은 자신을 지으신 분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성경을 배우면서 비로소 자신의 근원을 살필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의 기원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과 업적이 우리 스스로 난 것들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일상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우리는 그의 주권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 더 이상 이성 없는 짐승같이 원망하고 교만을 부리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배우게 되어 인생을 헛되이 탕진하지 않게 된다. 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우성준 목사님의 묵상, 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었습니다.